안녕하십니까. 저는 배명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김세웅이라고 합니다. 제 꿈은 예능 MC이자 진행자입니다. 여러분, 예능 MC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일까요? 물론 말을 잘하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말을 잘하는 것보단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공감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1년 동안 예능 MC, 진행자와 관련된 책들을 읽었습니다. 그런데 그 책들의 공통점은 바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공감하는 자세였습니다. 셰익스피어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내 귀는 모든 사람한테 주되 내 말과 소리는 특정한 일부 사람한테만 주어라. 이게 어떻습니까? 제가 선정한 주제와 너무 딱 맞는 명언이지 않습니까? 21세기 사회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타인의 말을 잘 듣고 공감하는 사람을 원한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공감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진검다리 김세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